오브젝트에 뉴머리컬 인풋을 해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어드레스는 D0를 쓸 거고요. 어드레스 D0. 데이터 타입은 사인드 16비트 그대로 쓸 거고요. 글씨체는 트루 타입 쓰시면 좋습니다. 트루 타입. 트루 타입 뉴머리컬 7 세그먼트 쓰시면 사이즈 조절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어차피 속도가 우리 네 자리밖에 안쓸 거기 때문에 디짓은 4만 줄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뭐 굳이 더 준다고 하면 얘는 조그 속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텍스트로 조그 속도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원점 복귀 버튼 하나 만들 거예요. 컨트롤 C, V 해가지고 어드레스 M2. M2. 텍스트에서 원점 복귀. 엠투 원점 복귀. 고속 복귀 하나 만들 거예요. 컨트롤 C, V에서 밑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M3. M3. 텍스트 고속 복귀. 엠4 하나에서요. 텍스트에다가 에러 리셋.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컨트롤 C 하고 V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Continuous Copy를 하시면 한 번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거는 세부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거 어드레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두개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그래서 위에 거 더블 클릭해서 D1. D1. 요거는 디스플레이 그냥 표기만 할 거라서 요겁니다. 요거는 뉴머리컬 디스플레이 할 거고 어드레스 D1. 오케이 눌러주시고 밑에 거는 D2.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만 할 거고요. 뉴머리컬 디스플레이의 D2. 앞에 있는 거는 에러 번호 표시할 거고요. 제가 쓰는 글씨는 다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에러, 뭐 경고는 쓰셔도 되고, 아, 그냥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만큼 프로그램을 짤 거라서요. 요거는 터치에 전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라이트 GOT에서 옵션에 프로젝트만 보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터치 다 전송됐으면 이 터치에 맞게 어드레스 할당을 할 건데요. 아까 우리 글로벌 레이블에서 조그 상하 버튼만 입력했었잖아요. 여기다가 원점 복귀 버튼, 고속 복귀 버튼, 그리고 버튼이 에러 리셋 버튼, 에러 리셋 버튼, 그리고 조그 속도, 그리고 에러 번호, 경고 번호. 근데 각각 어드레스가 원점 복귀가 M2, 고속이 M3, 에러가 M4 맞고 조그 속도가 D0, 에러 번호가 D1, D2, 경고 번호가 D2. 이렇게 어드레스를 할당을 했네요. 다 되셨으면 프로그램 원점 복귀부터 할 거고요. 제가 작업하는 건 스테이트먼트 쓸 건데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서브온이 되어 있으면 원점 복귀 버튼을 누르면 한글로 쓰시는 겁니다. 그 밑에 어드레스로 쓰는 게 아니에요. 원점 복귀 버튼을 누르면 F8번 Move K9001을 서버 기동 번호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F8번
set 기동 신호를 만들 건데, 이거 레이블 좀 어색하신 분들은 보통 저기다가 뭐 set M0, M100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네, 레이블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어드레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기동이라고 해서 엔터를 치시면 이 메모리를 내가 비트를 쓸 거냐, 타이머로 쓸 거냐, 카운터로 쓸 거냐, 요것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동이라는 신호는 제가 비트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인, 오케이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기동에 대한 어드레스는 자동으로 할당을 받습니다. 그럼 F5번, 기동, F7번, 서버 기동. 그리고 밑에다가 F8번 리셋 기동. 위에다가 서버 비지 하나 둘 거예요. 서버 비지. 프로그램 설명은 동작시킨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줄 짰어요. 그래서 네줄 프로그램 하시고 리빌드 얼. 다 하셨으면 리빌드 얼. 컴파일에 리빌드 얼. 그래서 PLC에 라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F3번 하시면 원점 복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점 기동을 해요, 얘가. 근데 우리가 리트라이를 해놔서 하한 리밋 스위치를 체크하면은 중간에 있는 게 도그 센서라서 이렇게 원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더덕거리는 거는 튜닝을 좀 해야 돼요. 서브 앰프에서. 다시 원점 복귀 버튼을 누르면 동일하게 또 작업을 해요. 위쪽부터 가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원점 복귀 파라미터에서 그 리버스 방향부터 원점을 잡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쓴 어드레스가 1500번지인데 1축은 1500번지고 2축은 1600번지인 거예요. 1500번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이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1에서 600번은 위치 결정 데이터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기계 원점 복귀, 즉 도그 센서를 이용해서 9001 값은 기계 원점 복귀를 하라는 명령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값이라서 9001을 넣은 거고 고속 원점 복귀는 9002, 현재 값 변경, 즉 현재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명령은 9003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쓰는 건 1에서 600번 기계 원점 복귀, 고속 원점 복귀만 일단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9001이라는 값이 나온 거고 1500번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서버 기동 번호도 여러분들 교재에 아까 우리 Y50 신호를 보시면 Y50 신호가 이걸로는 Y10 신호거든요. 40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위치 결정해라라는 얘기야. 이제부터 스타트를 끊어라. 위치 결정 번호 안에 있는 위치로 스타트를 끊어라 하는 신호가 Y50 신호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 신호를 준 건데, 원래는 요거 없이 얘를 여기다 붙이면 돼요. 요 코일을 여기다 이거 세트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어디로 가라는 명령이 밑에 또 계속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마다 Y50 신호를 코일을 계속 쓰면 이중 코일이죠. 근데 우리 PLC에서 이중 코일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 코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셋 신호하고 리셋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럼 셋 하면은 바로 온 시키고 바로 리셋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해되셨지요? 안 그러면 셋 리셋을 안 쓰고 A 접점으로 하면은 Y50 신호 앞에 A 접점 쭈르륵 붙여야 되거든요. 그럼 또 그것도 불편하니 그냥 셋 리셋으로 그냥 쉽게 처리를 한 거고. 서버 비지 신호는 왜 뒀냐면 미쓰비시 서버는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명령이 들어오면 경고를 띄워요. 나 일하고 있는데 왜또일 시키려고 하냐고 경고를 띄워요. 내가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즉이 신호는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동안은 난 명령 안 받겠다라고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이걸 뺀다고 해서 동작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뺐는데 다시 Y50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Y50 신호가 다시 ON이 됐다. 그럼 경고를 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냥 달아 놓은 거예요. 서버 비지 신호는 리프트가 이 서버 모터가 돌때 항상 뜨는 신호예요. 고속 복귀를 할 거예요. 고속 복귀는 이거 통째로 다 카피할게요. 이거 통째로 카피해서요. 두 줄. 아래에다 컨트롤 V. 여기는 고속 복귀 버튼이라고 타이프 치시고 고속 복귀표는 9002 주시면 돼요. 9002. 그래서 컴파일. 리빌드 얼. 그래서 라이팅 하시면 됩니다.
고속 볶기는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크립 스피드로 떨어지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시켜보시면 고속 볶기의 전제 조건은 기계 원점 볶기가 되어 있어야 돼, 무조건. 기계 원점 볶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0 위치로 이동하는 걸 고속 볶기라고 하거든요. 원점 볶기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원점 볶기는 도그 센서를 터치하면 속도가 줄어들어요. 크립 스피드라고 하는 걸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좀 속도가 줄어들어서 오는 건데, 우리가 파라미터에서 150mm로 세팅했던 값이 있어요. 그 속도로 오는 건데, 이제 고속 볶기를 해보면, 만약에 조그 속도로 지금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여기서 고속 볶기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위치만 그 위치에 갖다 놓는 거지, 크립 스피드로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게 부하가 매우 큰게 있으면, 크립 스피드를 10mm로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크립 스피드 때문에 원점 작업하는 게 20, 30초 걸릴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럴 때는 그냥 고속 볶기를 하면 빨리 가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고속 볶기지 빠르게 볶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크립 스피드로만 떨어지지 않을 뿐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에러 리셋을 해볼 건데 에러 모니터링부터 할 거예요. 에러 모니터링은 항상 할 거라서 항상 온전성 SM400, F8번 무브, 서보, 에러 번호를 에러 번호에다가 집어 넣을 거고요. F8번 무브 서보 경고 번호를 경고 번호에다가 넣어 줄 겁니다. 한글로 다 타이프 치시면 돼요. 리셋까지 할게요. 서버 에러 리셋 버튼. 에러 리셋 버튼을 누르면 F8번 무브 K1 값을 서버 에러 리셋에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라이팅 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에러를 억지로 발생을 시킬 건데요. 조그 버튼 이용해서 강제로 요 가이드가 하한 리밋에 오도록 위에 박지는 마시고요. 그 하한 리밋 스위치 꺼질 때까지만 하시면 에러에 105번이 뜰 겁니다. 저처럼 에러에 105번이 뜰 거예요. 일부러 지금 에러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1축에 어떤 에러가 발생이 되면 프로그램 상에서 위치 결정 카드에 G806번에 에러 번호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경고가 뜨면 경고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그 경고 번호를 807번에 저장을 시켜요. 그러면은 에러 번호에 뜨는 105번이 어떤 에러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는 매뉴얼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가 105라고 떴으면 이거는 위치 결정 카드에 에러 진단, 에러 진단이 있고 에러 일람표가 있거든요. 이게 두 페이지짜리인데 한 페이지만 보여서 그렇고요. 거기에 105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하드웨어 스트로크 리미트 마이너스 여기에 신호가 안 들어온 여기가 들어왔다 이게 끊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뉴얼을 보고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 에러 리셋을 하려면 버튼을 에러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리셋이 돼요. 그리고 다시 조그 하 누르시면 돼요. 우리 아까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그 심플 모션 들어가서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에러 발생됐을 때 에러 상세 내용 확인하고 옆에 있는 에러 버튼 눌렀었잖아요. 그 에러 버튼이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1 값을 서버 에러 리셋 번지인 1502번지에다가 넣으면은 에러 리셋이에요. 이것도 매뉴얼에 그대로 설명이 돼 있어요. 1502번지에다가 1 값을 넣으면 서버 에러가 리셋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 값을 넣는데 0은 언제 되냐? 리셋이 완료되면 지가 알아서 0으로 바꿔요. 위치 결정 카드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작업은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경고는 어떻게 띄우냐? 경고, 그 우리 서버의 조그 속도, 오케이. 조그 속도를 아까 우리 어떻게 설정했었냐면 조그 속도 리밋이 제거 기준으로는 조그 속도의 리밋을 제가 2000만 쓰겠다고 했어요. 파라미터에서. 그러니까 2000보다 더큰 값을 주면 경고를 띄우고 2000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3000을 넣어도 3000으로 움직이지 않고 최대 속도인 2000으로 움직이고 경고를 띄워요. 그래서 그걸 한번 구현을 해보면 아까 조그 속도 값을 상수를 줬잖아요. 그죠? 요거를 좀 수정을 할게요.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F8번 곱하기 조그 속도에다가 100을 곱해서 조그 스피드 값에다 넣을 거예요. 조그 스피드 값.
컴파일 하시면 알아서 땡겨옵니다. 여기 서브 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바꿀 거예요. 기존 프로그램을 지우고요. 곱하기 조고속도 곱하기 K100.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 이유는 D0는 우리 터치에서 조고속도 입력하는 터 입력창이었어요. 요거 D0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할 거고요. 곱하기 100을 한 이유는 원래 속도값 입력을 이 심플 모션이 속도 단위들을 보시면 .00까지 하게끔 돼 있어요. .00까지 하게 돼 있는데 사용자한테 1000mm로 움직이게끔 입력해라고 하는데 1000만 입력하면 되지. 1000까지 입력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 내부에서 100을 곱해준 거예요. 공두개더 붙여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PLC한테 라이팅을 하면 1000만 입력하면 10만이 들어가겠죠. 이걸 라이팅을 하시고 터치에서 200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 조고 상하로 하면 훨씬 빨리 움직이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경고 안 떴어요. 근데 조고 속도를 3000을 넣을 거예요. 3000을 넣고 상하를 하면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경고 번호가 300일이 떴죠. 경고 번호가 300일이 뜬 이유는 조고 속도 리밋을 2000으로 걸어 놨는데 조고 속도를 네가 3000으로 세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에러 메시지, 경고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도 매뉴얼에서 보시면 여기 경고 일람표에 301번을 가보면 이렇게 조고 속도 제한 값을 오버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러 리셋 워닝 그 에러 워닝 리셋은 하나예요. 에러 리셋을 하면 똑같이 리셋이 돼요.